오늘은 뭔가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 오히려 D&D 고수분의 도움도 받고 또 평화롭게 토론도 해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공개된 이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자세히 보시면 이곳에 빨간 손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손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하필 D&D에는 레드 핸드 오브 둠이란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핵심 종족은 홉 고블린과 고블린입니다. 티아맛이란 드래곤에 봉사하는 친구들이죠. 또 다른 트레일러에서 보면 워그도 등장하는데요. 역시 레드 핸드 오브 둠 캠페인에 나오는 핵심 친구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투에서 석성을 떨어뜨리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강화된 건데요. 오리지널 신2에서도 이 정도 상호작용은 없지 않았던가요? 또 뭔가 밀어내기 마법을 이용해 적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하피인 것 같죠? 특히 발 모양을 보면 말이죠. 천장의 구조물을 걷고 있는데요. 발더스3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3차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 오우거 같죠? 자, 마인드 플레이어인데요. 머리를 보시면 뭔가 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 언더다크일 테고요. 저기 보이는 커다란 버섯은 저크 우드일 겁니다. 언더다크에서 자라는 균류고요. 먹을 수 있는 포자를 뿌리고 나무처럼 자라는 가지는 건축 자재로 쓰인다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해보기 트레일러를 봅시다. Consider your predicament. One skull, two tenants. 하나의 두개골에 두 명의 임차인이 있다는 건 분명 세레모포시스를 말하는 거죠. 즉 마인드 플레이어 올챙이에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And no solution in sight. 근데 이 세레모포시스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I could fix it all like that. 그것처럼 고칠 수 있다는데요. 그것이 뭘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분명 악마가 어떤 거래를 제안하고 있죠. 악마의 거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텐데요. 그게 뭔지는 우린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인 스토리 관련한 중대한 선택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거래를 받아들이고 차후에 악마를 배신한다던가 말이죠. 어쩌면 거래를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편으로 이 악마는 발더스 게이트, 디센트 인투 아베르누스 캠페인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분명 디센트 인투 아베르누스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게임이니까요. Try to cure yourself. 칼로 스스로 자해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살조차도 세레모포시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암시합니다. 올챙이는 죽은 시체 속에서도 자라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살이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어쩌면 뇌 속에 들어간 올챙이를 칼로 직접 없애보려다 목숨을 잃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좀 끔찍한 광경이 되겠죠? Shop around. 이 생물체는 미코니드인 게 분명합니다. 일종의 버섯 생물 종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언더다크의 유명한 거주민 중 하나입니다. 발더스 게이트나 아이스윈드 데일 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친구죠. Beg, borrow, and steal. 이 친구는 볼로겠죠? 볼로의 발더스 게이트 가이드, 볼로의 몬스터 가이드 이런 식으로 가이드 시리즈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Exhaust every possibility until none are left. And when hope has been whittled down to the very marrow of despair, that's when you'll come knocking on my door. 전 이 천천히 칼 꺼내는 장면이 너무 멋있고 좋더군요. 이 장면 때문에 트레일러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밤의 여왕이자 어둠과 동굴의 여신, 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직자 중에 트리커리 도메인, 그러니까 곤모술수 학파가 섬기는 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곳은 어떤 드루이드의 신전 같은데요. 주위에 사슴이 보이고 가운데는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 옆에 보면 이런 상징이 보이는데요. 이건 에메랄드 엔클레이브라는 드루이드의 조직을 나타내는 상징 같습니다. 엔클레이브 조직원들은 선과 악을 피하고 대자연의 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인류의 팽창을 통제하는 게 이들의 신조죠.
그렇다고 폭력적인 세력은 아니고 무척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세력이었다는데요. 스펠 플레이그가 닥친 이후 뭔가 좀 크게 달라졌나 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여기 벽화가 보이죠? 사실 이 벽화에는 얘기거리가 엄청 많고 또 벽화를 이해하려면 발더스 게이트 3에 등장할 컬트 오브 앱솔루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다음 기회로 이야기를 미룹시다. 저 뒤에 석상이 보이시죠? 이곳이 셀룬의 템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셀룬은 달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셀룬의 머리가 날아간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빨간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호코블린이 있고요. 레드 핸드 오브 둠이란 캠페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호코블린은 레드 핸드 오브 둠 캠페인에서 핵심 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울베어인 것 같죠? 전 아울베어란 친구를 패스파인더 킹메이커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정말 끔찍한 친구더군요. 곰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적은 고블린, 호코블린, 오거, 워그입니다. 모두 빨간 손이 그려져 있는 영역 내에 모여있죠. 따라라! Hi everybody and welcome to community update number 3 for Baldur's Gate 3. I have great news today. 자, 그리고 스벤 빈케가 게임 개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전 빈케가 개발자 일지에서 보여주는 그 일관된 천진난만함과 열정에 늘 감탄합니다. 오리지널 신2 개발자 일지에서도 내내 그랬는데요. 그의 열정만으로도 계속 라리안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게임의 분위기 얘기도 해볼까요? 발더스 게이트 3는 아직도 일부 오리지널 팬들에게 엄청 까이고 있더군요. 골수 RPG 팬들이 모였다는 RPG 코덱스의 일부 유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트레일러를 비교해보라며 두 트레일러의 차이가 왜 라리안이 발더스 게이트를 맡으면 안 됐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오리지널 게임의 분위기는 정말 끝내줬다면서요. 천둥이 번쩍번쩍하고 극적이었고 어두웠다는 얘기죠. 다른 곳에서도 발더스 게이트 영상만 올라왔다면 디비니티 스킨만 씌운 게임이라며 욕하는 글이 꼭 달려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 아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오리지널 발더스 게이트에 관해서는 과연 나와 그 사람들이 같은 게임을 한 게 맞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특히 과거 게임의 어두움을 말하는 부분에서요. 오리지널 발더스 게이트가 그렇게 어두운 게임이었나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창한 숲에서 평화롭게 새소리 들으며 탐험하는 일이 가장 많았던 게 발더스 게이트 1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1이나 2나 제 기억으로는 수많은 실없는 대사들, 실없는 퀘스트들, 실없는 유머가 많았습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그런 가볍고 유쾌한 정서도 많았다는 거죠. 민스크의 부만 해도 그렇지 않던가요? 눈을 노려 부! 이러면 찍! 거리면서요. 전 발더스 게이트가 뭐가 그렇게 어두웠는지 그에 비해 발더스 게이트 3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이 뭐가 그렇게 밝고 가벼운 방향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밝다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조차 라리안 특유의 얼빠진 유머도 있었지만 지독히도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긴 저도 발더스 게이트를 한지 오래됐으니 제 상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친구는 나무통 위에서 뭘 하는 걸까요? 이 모션 캡처가 무엇을 위해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재밌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지붕을 따라 걷기도 하며 지붕 위에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측면이 적극 활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주도권 시스템도 바뀌었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꾼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있을 게임 플레이 생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서 스벤 빈케가 호코블린을 잡게 할지 언더다크로 가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전 당연히 언더다크로 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더다크는 아껴두고 아직 보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생방송 내용도 나중에 여력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더스 게이트 이야기의 모험내였습니다. There on June 18th, it's gonna be a lot of fun. Take care, bye bye.